삼천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한자 성어는 고산막효질 심곡막실지입니다. 높은 산에서 까불지 말고 깊은 골에서 기죽지 말라. 예, 잘 된다 해서 까불지 말고 또 일이 좀 못된다 해서 기죽지 말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곁들인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불교대학 채널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원들을 성취하신다니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유튜브 불교대학이 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주위에 이 채널을 좀 많이 소개, 포교해 주신다면 부처님의 정법이 세계 만방에 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덕 중에는 포교 공덕이 제일 수승합니다.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유튜브 불교대학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불자입니다. 매일 좋은 법문 감사합니다. 금강경 관음정근 수행 스님 연불 따라합니다. 얼마 전에 스님 계신 무일선원에 동생들이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봉안에도 가족 모두 동참하였습니다. 한 동생이 그날 몸이 안 좋았는데 바위 위에 새겨진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였더니 신기하게도 다 낫더라고 하네요. 그 전에는 날씨가 좀만 흐려도 늘 몸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무일선원을 다녀온 이후로는 비가 오려고 해도 몸이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입니다. 대나무 열매도 받았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예, 제가 고맙고 감사드릴 일입니다. 이곳 간포도량에는 여기저기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다들 기도 성취가 잘 된다고 합니다. 또 산의 형세도 복조리틀을 닮아 사람들은 무일선언이 명당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게다가 3년 정진하는 선방스님들의 기운이 섬에 있어서 느낌 그 자체가 특별한 곳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곳과 인연 짓는 모든 분들이 늘 잘 되시길 기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행운을 준다는 대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취의 상징 대나무 열매를 드립니다. 이걸 좀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예, 오시면 올 연말까지는 아마 열매를 드릴 수 있지 싶습니다. 오셔서 제가 대나무 열매 좀 얻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 세 번 오신 분들에게 드리면 오히려 또 귀찮아 하십니다. 그래서 놓칠 때가 있으니까 오셔서 좀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꼭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스님 법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께 유튜브 불교대학을 소개해 드렸더니 예전부터 스님을 불교TV, 불교방송에서 늘 배워왔다고 하셨습니다. 기분 좋게 어머니 계정으로 가입도 하고 구독도 눌렀습니다. 제사 모시는 문제와 선산에 모신 납골이 잘못되어 어머니가 걱정이 많습니다. 예, 제가 그 아래 쪽은 줄였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저희 종무소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구독 포교해 주시는 정성이 너무 고맙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어머니도 한번 뵙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화엄경 약창계, 법화경 약창계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중국에는 없나요? 예, 중국, 일본 등 대승 불교권에는 다 있습니다만 보급이 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염주를 끼고 술 마시면 마음에 걸림이 생깁니다. 그때는 벗어놓을까요? 예, 의식이 깨어있는 불자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으시다니 빼놓고 드시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염주를 끼고 드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염주 끼고 드시면 좀 덜 드시게 되고 제 2차, 3차 문제가 덜 일어날 것입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음주의 허물, 술 끊을 때 이익, 이걸 좀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관세음 보살님 봉안 불사에 동참하고 싶었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얼른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꿈에서 어떤 영감이 있어서 봉안에 동참하였습니다. 가족 세 명이 동참한 바로 이틀 후에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식장도 예약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가피라고 확신합니다. 결혼식까지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스님 감사합니다. 예, 평소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관음정근 대단하니 하시면 태어날 손주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수계를 일요일 날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 수계의 날인데 상황을 봐서 일요일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일도 언제 한번 잡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아들이 40이 넘도록 인연을 못 만났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좋을지요? 예,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음정근 많이 하시고 사경도 틈틈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들 본인에게도 꼭 시키시길 바랍니다. 본인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대다라니 영험 관세음보살 수행공덕과 가피를 검색창에서 검색해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덟 번째 글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인지 학대받는 강아지 소식에 견딜 수 없이 힘듭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예, 자비심이 많은 불자이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라면 속으로 관세음보살 외우면서 좀 초연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천지 파량 신주경이 있는데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어떡하죠? 예, 절 법당에 갖다 두든지 책꽂이에 그냥 꽂아 두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천지 파량 신주경 천번 하는 것보다 금강경 대다라니 한번 하는 게 낫습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상문 방향이 동동남방이라는데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사해도 괜찮은지요? 예, 이사방위 등은 불교 교리는 아닙니다. 민간 풍습인데 대장군방, 삼살방만 보시면 되고 또 도경계를 벗어나면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이사 가셔서 21일 동안 화엄경 약창계를 꼭 독송하시길 바랍니다. 예, 원래 대장군방, 삼살방은 북쪽입니다. 예, 이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이사 방향 상식, 예, 그걸 찾아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1번째 글입니다.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공부가 남미 호랑개교와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 남미 호랑개교는 나무 묘범연화경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남미 호랑개교는 일본의 창가학회 등에서 불교를 빌려 일본 정신을 세계 만방에 심으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불자들이 법화경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내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기도 중에 사고가 날 뻔하거나 운전 중에 시비를 걸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요? 예, 그나마 기도하시니까 가볍게 지나갑니다. 업장이 녹는 중입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이미 법문한 업장이 소멸되는 중 이 영상물을 꼭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에 업장이 소멸되는 중, 예, 이걸 쳐넣으면 바로 화면이 뜹니다. 예, 13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간포도량에 다녀왔는데 정말 고양이가 지그시 눈을 감고 염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신기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큰법당의 좌우에 계신 다른 부처님은 무엇인지요? 예, 저희 무일선언의 큰법당 주불 좌우의 작은 부처님들은 법당이 아주 작을 때 모시던 부처님들입니다. 그래서 칠보 개체된 큰 관세음보살님을 새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예, 14번째 질문입니다. 제일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법당에 가실 때는 그 절 기도에 따라 하시면 되고, 제일이라 해서 집에서 제일에 맞춰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하던 기도대로 제일날도 똑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집중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기도 대상의 부처님과 제일에 대하여 이 영상물을 찾아서 꼭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15번째부터 내용은 주로 가피 이야기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요즘같이 마음 놓고 외출도 못하고 만남도 자제해야 하는 시기에 큰스님 법문과 처음 해보는 금강경 사경으로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래전 학창시절 한문 공부하던 게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도 즐겁습니다. 부처님 가피로 탈 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불자님들은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빕니다.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16번째 글입니다. 좋은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33관세음보살에 대한 법문이 너무 좋아 노트에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BUD에도 들어가 봅니다. 스님께서 많은 일을 해오심에 존경심이 납니다. 늦게나마 스님과 인연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여하시옵소서. 예, 저도 아주 감사드립니다. 17번째 글입니다. 지난번 딸의 도움으로 거리도 한번 참배하고 싶었던 무일선원에 다녀왔습니다. 칭견대에 올라 스님들이 정진하시는 선방을 향해 두 손 모아 합장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이 만들어주신 복밭에 참여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스님의 법문 금강경 강의 멤버십 공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어 미혹한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예,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8번째 글입니다. 단 한 줄입니다. 예, 우하큰스님 유튜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아주 깊이 감사드립니다. 19번째 글입니다. 스님 법문 듣고 노트에 적어두고 조석기도 후에 읽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부처님 뜻입니다. 예, 아주 대단한 불자네요. 제가 진심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5월 29일 오후 2시에 관세음보살 점안식이 있습니다. 둘째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오후 2시에 유튜브 불교대학 개교기념관 현판식 및 오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셋째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수계법회 있습니다. 넷째는 자매 채널 BUD에 좀 많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광고도 적당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